알파몬. 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죠? 검은색 화면. 알파몬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 훈련을 시켰으면 테쿤을. 건담. 아무리 봐도 건담이야. 백신 속성 무. 아, 궁극체 소비 메모리 22. 보통보다 높네요. 아이템 하나밖에 못 끼나 보다. 적 한 체에게 150의 물리 공격. 로얄라이츠에게 주는 데미지가 50% 증가한다. 아, 이러는 것도 있네. 여기 있다. 볼까? 1880에 데미지 212. 데미지랑 지능이랑 똑같네요.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체력이 좀 낮고 속도도 좀 낮네요, 많이. 아, 미묘한데?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지능을 30을 추가를 해서 진화 조건을 겨우 맞췄습니다. 아유, 너 좀 싫었어. 얘는 재능 40이면 만들어? 이런 게 있구나. 물론 이걸로 할 거지만. 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얘가 하이원인가 보다. 조건이 좀 덜하네. 듀크먼. 재능 200 딱 떨어졌고요. 로얄 세이버. 올라운더 공격력, 방어력, 지력, 민첩이 5% 증가한다. 로얄 세이버 비속성 데미지 140의 물리 공격으로 50% 확률로 자신의 방어력 10% 올린다라고 합니다. 오, 괜찮네요. 데미지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데. 소비 메모리 22고요. 파이널 엘리시온. 필중이 좋네. 자신의 스테이더스 다운을 해제한다. 이거 괜찮네요. 비속성 위력에 115의 마법 공격. 듀크먼 솔직히 별로다. 체력은 2020으로 굉장히 높네요. 방어력은 203이고 알파몬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낮죠. 근데 이제 방어력 올라가는 게 10%를 받으니까 사실상 이제 터진다고 생각하면 두 번 치면은 방어력은 같고요. 공격력이랑 지능은 더 낫네요. 하지만 속도가 30가량 더 빠릅니다. SP도 조금 더 높고요. SP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체력이랑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좀 더 높다는 거. 방어력은 좀 제외시켜도 되겠다. 일단 때리긴 할 테니까 속도가 빠르면은. 아, 좀 미묘하죠? 이게 미묘한 애들만 있지? 6구먼. 있어? 있네? 와, 진화 조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저번에 그 황제 드라몬 하얀색으로 변한 거 있잖아요. 그 녀석이 레벨이 70이었죠. 와,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더 진화하면 엄청 셀 것 같은데? 공격력, 지력 다 넘죠? 조건. 만렙 찍으면은 190까지 올라가니까 방어력도 당연히 넘고요. 200까지 올라가고. 진화 레벨업 하면 되네. 아, 살짝 기대됩니다. 세라핌은 진화 있니? 없네. 조금은 있죠, 확실하게. 얼마 안 남았죠? 알파몬도 있네? 저 오류 우먼가가 필요하네. 가자, 듀크먼 진화! 진화 조건 굉장히 까다로웠죠. 레벨도 80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만렙에 진화. 방어력 엄청 났다. 쌍두형은 아닌 것 같죠? 데미지가 많이 특화되어 있네요. 그리고 USB 그 장비품 자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세 보이는데? 필살기가 하나밖에 없네? 적 한 체에게 빛 속성의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 필중, 10%는 즉사한다. 크림슨 모드, 공방, 지민, 10% 상승. 공격력이랑 방어력, 공격력이랑 민첩만 올라가도 뭐, 본전이네요. 괜찮다. 메모리 25고요. 근데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이 별로 세진 않네요. 워그레이몬이랑 같죠? 아주 강한 위력, 관통이 이제, 로드 나이트몬. 였고 코어 바디스 능력치를 봐야 알겠는데 아직까진 모르겠는데. 267. 괜찮습니다. 높네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체력도 많고 방어력이 좀 많이 낮네. 이게 좀 흠이네요.
너는 그러면은 메인으로 쓰자. 초궁극체라고 합니다. 다 보자. 100%? 100% 좋아요. 진화시킬 수 있네요. 야, 가라. 오류문을 제물로 진화한다. 변한 게 없어. 날라다니네요 이제. 걸어다녔던 것 같은데. 재능 199. 장비는 하나 들 수 있고. 공격에 특화된 것 같죠? 방어력이 좀 높은 편이네요. 속도도 좀 빠르고. 궁극 전인 왕룡검. 적한체에게 특대 위력의 방어관 동력. 야, 좋다. 특대 위력. 마나 소모가 50이나 됩니다. 특대 위력, 그리고 주는 데미지가 10% 증가한다.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특대 위력, 로드나이트 몬이랑 같네. 자, 듀쿠몬. 코어바디스 개비스콘 어택. 야, 개비스콘 궁극전인 왕룡검 특대 관통. 데미지가 엄청 낮았던 것 같은데. 레벨 때문이겠지?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왕룡검은 체력 2070에 공격력 228, 그리고 방어력 200, 마법 200, 스피드 200. 그렇게 안 쓰네. 밸런스는 좋네요. 체력이 2000이고 다 200대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센데. 이거 듀쿠몬이 훨씬 센 것 같다. 그쵸? 방어력이 좀 많이 낮고 마방도 좀 낮은데 체력도 조금 더 높고요. 데미지는 훨씬 높죠? 40이나 더 높고 40 넘게 높고 스피드가 더 훨씬 빠르죠? 30 정도 빠르고요. 아, 특대 관통인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듀쿠몬 쪽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강력한 디지몬들 진화시켰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